여러분,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이고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실시가 될 예정인데 5대 분야가 있어요. 그 중에서 여기 농산어촌 분야에서 저희가 홍보 멘토로 채택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지금 여기서 뭘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저희 여기서는 저희 화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적벽 버스 투어 상품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3월 19일부터 12월 1일까지 저희 화순의 대표 관광 상품인 화순 적벽 버스 투어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겠어서 저희가 그걸 홍보하고 있고, 또 네, 하나는 저희가 그 화사로와 화순이라고 출향인 고향 방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화순에서 1년 동안 주소지를 놔두었거나 아니면 1년 동안 사시다가 다른 지역으로 나가신 분들이 화순을 방문하실 때 저희가 여행 경비에 50%, 그러니까 다 대략 한 15만 원 정도까지 우와, 저희가 보존해 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여기 뒤에 보시면 네, 저희가 화순에 방문하셨을 때 이러한 화순 웰컴 키트 드리고 네, 또 화순의 특산품을 살 수 있는 화순팜 이용권을 저희가 배송해 드려요. 신청 어떻게 해요? 신청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화순구 문화관광재단이나 화순구청에 들어오시면 화사로 화순이란 사전 신청에 여행 시작 5일 전에 신청하시고 저희한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여행 갔다가 필요한 영수증 같은 것들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이러한 상품들 100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할인도 해주고 네, 상품까지 보내주고. 네네. 오. 하나, 둘, 셋. 그죠? 현장에 오시면 즉석으로 이렇게 포토카드까지 찍어주니까 여러분들 현장에서 꼭 체험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수님, 인터뷰 잠깐 하시죠. 저희 그 화순 담당 홍보 유튜버들입니다. 저희 달그닥TV거든요. 지금 귀농귀촌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채널이에요. 네. 화순으로 많이 오시라고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화순은 광주광역시에서 5분 거리에 있는데 요즘 체험이 뜨고 있는 청년들의 만원 임대주택, 청년 실혼부부들에게 월 만원에 살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해주고 입자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화순을 찾고 있습니다. 천하 제일경 적벽이 있고 그 다음에 운주사,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이 있는 훌륭한 지역이고 봄, 가을 쪽으로 축제를 하는데 10월 20일부터 화순 고인돌 유적지에서 가을꽃 축제를 합니다. 1박 2일 오시면 밤에는 정말 화순천의 아름다운 음악 분수쇼를 보면서 힐링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화순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순에 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광화문에 와서 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활기있게 살고 있는데 우리 화순에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싶습니다. 귀농귀촌자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용자금이라든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주거는 많은 주택을 한다 하더라도 관계는 없고요. 그분들이 와서 일자리 문제, 그 다음에 그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그분들이 농사지고 싶다 하면 농사 지을 수 있는 시설하우스를 70% 보조를 통해서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사를 하고 싶다 하면 푸드트럭을 저희들이 개조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와,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군수님께서 너무 적극적으로 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으니까 귀농귀촌지 생각하고 계시다면 화순군 적극 추천합니다. 에, 약간 여러분들 그 아시죠? 야놀자. 에? 이 초특가. 알지? 여기 어때지? 여기 어때? 아, 여기 어떤 거 야놀자. 여기 어때? 여러분들 숙박, 호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관광할 때 요기요 때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이 전남에 특화된 어플이 나와있거든요. 요걸 다운받으시면 할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혜택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니까 오늘 네, 그거 소개 좀 해드릴게요. 네, JN투어 요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JN투어는 전남도 22개 시군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아주 편리한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설 앱과 다르게 공공에서 교통, 숙박, 체험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뤄낼 수 있는 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전남 22개 시군을 이용하실 때 꼭 전남공항 플랫폼을 이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 뭐가 가장 좋은가요? 전남공항 플랫폼은요, 예를 들어서 숙박 같은 경우는 약 40%에서 57%까지 그리고 체험 같은 경우는 50% 이상의 할인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앱을 짤면 설치만 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앱을 까시고 회원가입만 하시고 현장에서 앱 상태에 있는 체험, 숙박을 모두 확인하시면 굉장히 싼 가격에 활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네,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물축제는 매년 7월 말일 토요일부터 8월 초까지 9일간 열리거든요. 근데 올해는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탐진강변과 우드랜드 일원에서 9일 동안에 제 퍼레이드가 시작이 됩니다. 가장 여름에 더울 때 실행하니까 네. 사람들이 인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더울 때 그리고 휴가 픽때일 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젊음이 활기가 넘치는 그런 이제 축제 중에 한 곳입니다. 장흥물축제 여름에 더울 때 한여름에 가면 너무 재밌겠어요. 그리고 여기 사진을 보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모일 만큼 유명한데 저희도 아직은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올해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여름 휴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장흥도 염두에 두시고 휴가지도 한번 검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좋아하는 거 한번 하러 가죠. 어떤 거요? 술. 아, 술 체험하고 가야지. 햄만 끌리고요. 네. 예, 뭐 아스팔트 하면 감미료가 일체 안 들어갔습니다. 예. 한번 시험해 보세요. 네, 그래서 머리 아프고 이렇게 그 뭐냐 트림 나오고 그런 게 없어요. 네, 약이 너무 작습니다. 좀 더 먹어보겠습니다. 네. 오, 약간 달달한 것 같아요. 막걸리가 예. 원래 첫맛이 그래요. 그러다 나중에 취하는 거예요. 탐진강 바람 예, 예. 예, 이라는 국산 고급 주류들 많이 애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근데 전통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럼 온라인 주문이 가능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우리나라 전통주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온라인 주문이 가능합니다. 전통주들은. 그러니까 온라인 주문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직접 찾아다니지 마시고 인터넷으로 아주 간편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검색해보시고 주문해서 댁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와서 한번 드셔보신 다음에 시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전남 세계 관광 문화대전 홍보 멘토로 이렇게 활동을 해서 라이브를 진행했고요. 여러분들 어차피 올 여름에 전남 쪽에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아까 혜택, 그다음에 JN투어 어플 다운 받으셔서 할인 혜택도 많이 받으시고 그다음에 쿠폰도 챙기시고 경품도 챙기시고 그런 아주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남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먼 거리 마다않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식 행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남 도지사님의 개회사가 있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전 세계의 많은 분들께 전라남 도를 알리기 위해서 전라남 도지사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화의 중심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 문화 전통의 빛나는 전라남도의 세계관광문화대전 선포식을 개최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세계인이 반할 만한 우리 전남의 매력에 흠뻑 빠질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비전 선포의 막을 올리겠습니다! 형형색색의 빛깔 고운 영암도기와 강진청자, 무한분청사기가 전달이 됐습니다. 각각의 도자기 안에는 전남만의 독특한 색깔을 품은 5대 문화관광 콘텐츠를 의미하는 꽃가루가 담겨 있는데요.